최근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장마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또 올여름 폭염 상황은 어떨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을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지난 5월에 워낙 무더웠다 보니까 올여름에 도대체 얼마나 더울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지난 5월을 돌이켜보면 5월 하순에 들어서서 동해안과 경상도 동쪽에 낮 최고 기온이 뭐 33도를 웃도는 그런 5월 더위가 나타났는데, 5월에 덥다고 해서 7월, 8월이 반드시 덥다, 이제 이런 그 상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6월과 7월, 8월을 석 달간을 계절적으로 달력상으로 이제 여름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올 여름이 관측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뭐그 어떤 극값 기록을 깰 정도로 역사상 가장 덥다, 이렇게 전망은 어렵지만, 올 여름 역시 우리나라 통상 그 평년 여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 그러니까 올 여름 역시 무더울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폭염특보가 너무 자주 발령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상청이 특보 발령 기준을 조정한다고 하죠. 폭염 발령이 줄어들면 시민들이 날씨에 대응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 지금까지 폭염특보 기준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표했고,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될 때는 폭염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기온만 가지고 폭염을 특보를 발표하니까, 습도가 낮은 날, 그러니까 그 건조한 날은 이 정도가 어떻게 폭염이야? 이게 폭염이라는 그 용어에는 그 습도가 높은 폭폭 씨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습도도 고려해서 특보를 내겠다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온만 가지고 특보를 발령하니까, 어찌됐건 특보 발표되는 날이, 폭염 특보 발표되는 날이 뭐 하루 이틀이라도 많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사막지방은 낮 기온이 40도로 올라가더라도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폭폭지는 더위를 못 느끼거든요. 그런 어떤 그 건조도를 감안하겠다는 의미니까, 뭐더 특보를 발표를 적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더 우리 인체에 맞는 폭염특보를 발표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전국적으로 가뭄이 극심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올해 장마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수도권 지역 그 장마가 언제부터 시작될지가 궁금하고요. 또 비는 얼마나 내릴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그 지난 겨울과 특히 봄에 들어서서 강수량이 적어서 밭작물이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강수량 부족함이 해소되려면 통상 우리나라 여름철 6월 하순경이 시작되는 장마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6월 하순의 초반까지는 장마 전선이 올라올 가능성이 지금 낮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 세력이 아직 버티고 있고,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는 찬 바람이 이 동해안에 불고 있어서, 동해안 가면 서늘하고 백두대간을 타고 넘어가는 공기랑 기온이 높아지는 팬현상으로 최근 고온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자, 이러한 원인이 해소가 돼야 남쪽에서 장마 전선이 올라오고 장마가 시작되는데, 아직은 현 시점에서 당분간 열흘 이내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지금 그 강수량 부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 전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